있는 도시이다 여러분. 수도에 맞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져 있어서 다른 도시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도시다. 네. 이렇게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토론토 나이아가라 폴스하고 뭐 스키주일, 플로잉 파티 같은 국제학생들만을 위한 액티비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캐누이TV의 리사 센터장입니다. 너무 멋진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오타와 칼튼 교육청의 강민숙 담당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타와 칼튼 디스트릭트 스쿨보드의 아시아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강민숙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그쵸? 1995년에 가서 오타와에서 계속 살고 있는 오타와 토박이. 토박이. 원래 한국에서는 교사분이셨대요. 국립고등학교에서 불어 가르쳤어요. 영어와 불어를 다 잘하시겠네요. 저는 또 오히려 전공인데 많이 잊어버리고 제가 고등학교에서 교사했던 경력과 오타와에서 한국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오타와 칼튼 교육청에 다 입학을 시켰고 졸업을 시켰기 때문에 상담하는데 네. 좀 이제 최적의 사람이 아닌가 네. 싶어서 네. 뽑아주신 것 네. 같아요. 오타와 칼튼 교육청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오타와라는 도시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네. 좋은 도시인데 오타와 도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오타와는 한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 캐나다의 수도로서의 품격과 수도에 맞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져 있어서 네. 다른 도시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도시다. 네. 이런 품격 있는 도시이다 여러분. 오타와의 유일한 영어 교육청 칼튼 교육청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온타리오에는 네 가지 교육청이 있어요. 영어 공립 교육청, 영어 카톨릭 교육청, 그리고 불어 공립 교육청, 불어 카톨릭 교육청. 이렇게 저희는 영어 공립 교육청이고 오타와 전체에 하나밖에 없고 한국하고 인연을 맺은 거는 1997년에 서울시 교육청 영어 교사 연수. 네.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쪽으로 저희 교육청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네. 국제학생 프로그램도 저희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국제학생 프로그램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 서울시 교육청이나 세종시 교육청이나 네, 그렇죠. 제주도 교육청이나 그 교육청들과의 MOU를 통해서 학생 교환이라든지 영어 교사 연수라든지 네. 특히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교장 선생님들의 리더십 프로그램도 곧 재개될 거라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스쿨도 보니까 ESL 프로그램이 한 6개 정도 학교 있던데요. 학생 수가 7만 명이 넘는 굉장히 큰 교육청이에요. 네. 그중에서 벨하이스쿨은 학교가 크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강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ESL 학생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쉘터드 코스라는 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처음에 ESL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닐 때 첫 학기 시간표를 편하게 짜는 게 애들 정서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ESL은 필수로 들어야 되고 나머지 세 과목을 듣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은 보통 수학을 들어요. 네. 나머지 두 과목을 쉘터드 코스 중에 필드 하이스쿨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학생 수가 500여 명이 있어서 좀 네. 소규모 학교예요. 네, 네. 인터내셔널 학생들만 이렇게 네. 관리를 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좀 학생들이 관리를 잘 받고 있다. 그렇게 높은 네, 학교예요. 네, 네. 네. 글리브 콜레지에드 인스티튜트는 학교가 뭐 1,400명이나 되는 큰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세계적으로 많이 인기 있는 학교여서 빨리 마감이 되는 학교이기도 해요. 제 학생들이 이제 잘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덜할 수도 있는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들이 AP나 IB 프로그램 있는 학교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네. 담당자님 생각하셨을 때 AP랑 IB 있는 학교들이 정말 좋은지. 저희 교육청 에는 아이비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가 메리베일 하이스쿨하고 커넬바의 세컨더리 스쿨 두 개가 있는데 커넬바의 세컨더리 스쿨은 70년대 초반부터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이비 학교로는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한 학년에 한 350명 정도 있거든요. 네. 네. 환경이 좋고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조성이 돼 있다고 네. 볼 수 있어요. 그쵸. 네. AP 코스는 이런 프로그램 개념이 아니라 네, 과목이죠. 과목이죠. 과목. 그래서 저희가 25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AP 코스를 진행하는 학교도
10개 정도 되는데 가이던스 카운셀러와 상담해서 네. 자격이 되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꼭 ESL이 없는 학교에 가야지 AP코스를 들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학교마다 코스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우리 리사 원장님께서 과목 추천을 잘 해주시고 영어에 대해 국제학생 비율이 정말 적은 건지 한국 학생이 몇 명인지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큰 도시의 장점과 작은 도시의 장점을 장점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되게 네. 자랑스럽게 제가 네. 광고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국제학생 수는 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회사와는 아직 청정구역이다. 네. 청정구역이다. 최근에 또 우리 그 알곤퀸 컬리지 담당자님 오셔서 찍고 가셨습니다. 네. 요즘에 자녀 무상으로 알곤퀸 컬리지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반했을 때 살기 좋은 지역 추천 몇 가지만 해주시겠어요?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네. 제일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균형 있게 모든 인프라가 구성이 네. 되어 있어요. 오타와를 크게 나누면 다운타운 이외에 중앙에 니피엔이 있고 동쪽에 올린스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올린스에 네, 올린스에 사신다고? 있고 주로 바해븐이나 카나타 쪽에 지금 새로운 지역이니까 깨끗한 아파트들도 많고 그러니까 네. 집 구하기도 괜찮고 학군도 괜찮고 그것도 저도 그쪽으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다양한 클럽 활동, 액티비티 활동 여기 교육청에서 좀 특별하게 하는 코스가 있을지 저희는 토론토 나이아가라 폴스하고 네. 몬트리올, 스키츄릴 그다음에 할로윈 파티 네. 같은 학생들만을 위한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리고 학기 초에 버스 투어가 있고요. 한 6-7개가 한 학기 동안에 네.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이 하네요. 교육청별로 이렇게 커트라인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2년간 평균 성적이 7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입학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입니다. 네. 저희 캐널 통해서 만타 칼튼 교육청을 소속하신 분들에게 네. 뭐 학비나 홈스테이 비용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 주요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14,800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 거냐 하면 거기에 이제 600불 의료보험 그거는 필수로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온타리오에 살지 않는 다른 주에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은 아웃 오브 프로빈스 피라고 해서 12,000불 정도 받습니다. 네, 예. 그 캐나다 홈스테이 네트워크는 저희 교육청의 국제학생 프로그램하고 오래된 파트너 프로그램이네요. 회사예요.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캐널 통해서 진행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 비행기를 갈아타면서까지 오타와에 네. 오셨는데 잘해드려야 되죠. 네. 저희 교육청에 저 말고 또 한국 거 직원이 또 있어요. 네. 한국말로 직접 소통이 되니 한번 네. 재밌는 나들이 시간을 가져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또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으신 거 맞죠? 네네. 꼭 구독하겠습니다. 네. 구독 아직 안 누르셨어요? 아직 안 눌렀어요. 제가 구독 서운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늘 한번 이 올타와 관련해서 이 발음이 오타와에 보내는 경우와 컷 말할 수 컷 컷을 배우다니 너무 남용하고